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하함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뭐, 푼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들은 해온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확인해 봅시다. 578번부터 보자. 기본적인 거는 풀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볼까요? 자, 세타랑,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치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거야. 같은 직선상 반대 방향.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알파의 동경, 베타의 동경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차이가 얼마라고? 180도니까 이제 이렇게 간다고요. 몇 바퀴 하고 파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뺄 거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뺍시다. 그럼 얘가 2n파이 플러스 파이만큼 차이가 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려봐야 돼.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그리는 게좀더 낫습니다. 그럴 때 모든 세타 크기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되죠. 한 바퀴 안에서.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묶어버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2n 플러스 1, 파이. 이런 식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되는 거죠. n이 뭐라고? 정수라고. 그럼 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n에다가 넣죠. 1이면 세타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그냥 6으로 가셔도 돼요. 2 넣으면 세타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아직 2파이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세타가 6분의 7파이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요. 4 넣으면 세타는 6분의 9파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3파이고요. 더갈수 있나요? 가보죠. 세타는 뭐야? 네, 6분의 11파이까지 가겠네요. 딱 여기까지. 2파이를 안 넘었으니까. 그럼 요거 더 하시면 됩니다. 그냥 통분해서 하는 게 나아. 여기는 3파이, 5파이, 7파이, 이렇게 9파이, 이렇게 11파이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587번으로 갈까요? 맞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우리가 왜 지수로그 함수랑 방정식 풀 때도 지수로그가 까다로운 것보다는 그걸 갖다가 방정식,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풀때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사용하는 게 까다로웠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즉 60도인 부채꼴이 있는데 B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반을 C라고 하고 거기서 또 그만큼의 일단 C라고 하고요. C를 지나고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OB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꼴을 하나 더 만든 거지. 삼각형 BOC의 넓이가 18루트 3일 때, 두 호, AB와 AB, 그리고 AC와 B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 조금만 더 크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죠, 지금? 여기가 C예요. 그런 다음에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D. 자, 요 각은 3분의 파이면 뭐라고요? 60도. 뭐, 이 정도는 이제 괜찮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 넓이를 뭘로 줬냐면 요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 있죠? 요 녀석.
삼각형 OBC의 넓이가 얼마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안준게 뭐냐면, 반지름을 하나도 안 줬잖아. 반지름을 알아볼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를 R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60도면 얘가 얼마야? 이거죠? 맞아요? 얘는 요거겠죠. 그럼 요 넓이가 나오지.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 r을 하고 2분의 루트 3에 r을 한 8분의 루트 3에 r의 제곱이 요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r제곱이 144가 나오겠죠? 따라서 R에 12가 나올 거예요. 그럼 끝났어. 자, 얘는 12. 요게 12. 이렇게. 그럼 요 작은 녀석의 부채꼴은 6이겠죠. 이렇게. 돼요?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빼자고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똑같이 3분의 파이. 똑같이 3분의 파이. 여기는 12.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계산할 수 있죠? 얼마야?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빼기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돼요? 그럼 뭐 6분의 1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고요. 묶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볼까? 6분의 파이를 빼서 12제곱에서 뭐 6의 제곱 이렇게 빼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비율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589번. 역시 어렵죠.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원뿔을 만들 때라고 했어요. 밑면의 반지름을 R이 1일 때 세타가 A, R이 3일 때 세타가 B 이렇게 결정됐어요. 이거 예전에 중학교 때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원래는 자 이렇게 원뿔 있죠. 얘를 이렇게 우려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여기 소문자를 밑에 원, 그렇죠?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가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요가 구할 때? 요기 세타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옛날에 중학교 때 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가 대문자 R이야. 그리고 여기가 소문자 R이란 말이죠. 근데 요 호의 길이와 요 둘레가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파이 R 해서 곱하기, 원래 옛날에는 뭐였냐면 여기가 360도 분의 세타로 했을 땐 여기를 이제 도라고 하면 이렇게 갈게요. 아니면 알파로 가자. 다른 걸로. 얘는 호덕법, 얘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여기는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랑 이게 같았어요. 기억을 해두자고 아예. 근데 이제 우리 이거를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뭐였냐면 360도 분의 요 각의 비율이 이거분의 이거였다고 이렇게.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너무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 일이야. 이렇게 풀었었어요. 저 비율로. 근데 이것만 알면 됐다고. 근데 이제 호덕법으로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얘가 그럼 이거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같은 얘기.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옵시다. 지금 589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접어서 일부러 여기가 세타야. 근데 여기가 10이래. 그러니까 저기서 대문자 R이 10인 거지. 대문자 R이 10인 거죠. 요런 애를 접었어. 근데 요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뭐야? 반지름, 밑에 반지름이죠. 밑면의 반지름, 요거 R. 요게 1일 때를 결정했단 말이야. 그럼 식에다 넣으면 되지. 됐죠? 봐봐. 내가 지금 2파이분의 세타를 한 거야. 근데 그게 R이니까 10분의 R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R이 1일 때. 이렇게. 네? R이 1이면 2파이 분의 세타는 10분의 1이거든. 따라서 이때 세타가 A라고 돼 있죠. 거기 지금. 문제에. 맞아요? A라고 돼 있는데 A가 얼마야? 여기 곱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5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안녕. R이 얼마요? 3일 때. 그러면 여기가 2파이 분의 세타가 10분의 3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가 B가 되는 상황은 요거 여기다 곱하니까 5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빼면 되는 거죠. 답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그냥 한번 정리를 하면 돼. 뭐만 알면 돼? 아, 요 호의 길이랑 요 둘레랑 같다라는 것만 알아서 식으로 만들면 금방 풀 수 있어요. 하나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90번으로 갑시다.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가 어려울 거라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 모양의 종이를 원주 위에 한 점이 원의 중심과 겹치도록 접었어요. 접힌 이걸 활골이라고 하거든. 활골. 활골의 호의 길이가 활골의 호의 길이가 P분의 Q파이다. 서로 소인 두 자연수 PQ의 곱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여기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중심을 지름 여기 하나 있다고 치고 여기 중심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린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를 접었다고 이렇게. 될까요? 근데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활골에? 맞아요? 그럼 나 뭐 구하면 돼? 이 길이 구하면 되죠, 이 길이. 이 길이 구하면 되죠, 이 길이. 이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봐.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그럼, 부채꼴을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여기랑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채꼴을 만들면 되죠. 반지름 얼마라고? 2라고. 그럼 나는 여기 2라는 사실을 알아. 맞아요? 그럼 요 각만 알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호의 길이는 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세타야. 그럼 요 호의 길이의 답은 요거야. 괜찮아요? 자, 이제 각만 구하면 되거든? 이제 근데 우리가 내가 뭘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한 녀석도 반지름이야. 근데 접었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1이죠. 안 띵? 돼요? 자, 그럼 여기 삼각형을 봐. 여기는 직각일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네. 여기가 루트 3일 거야. 그럼 요각이 얼마야? 60도. 지금 말로 하면 3분의 파이겠죠. 그럼 세타 얼마야? 3분의 2파이입니다. 그래서 답이 네. 끝.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593.
자, 593번 보죠. 자, 그림은 없어요.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입니다. 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낳는 것인가? 내가 591번을 풀어주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가보죠. 선생님 이걸 외우라고 한 것 같거든요. 못 외운, 아직 못 외웠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자, 근데 넓이가 얘가 S가 9야. 이렇게 넓이가 9야. 근데 부채꼴에 이번에는 둘레의 최소값이에요. 둘레의 최소. 지난 시간에 우리가 591에서 뭘 풀었냐면 둘레가 일정해. 그럴 때 넓이의 최대를 구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하나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때 세타가 2라디안일 거야. 이거는 까먹지 말자 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너무 옛날이야? 아닌데? 이틀 전인데? 맞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기억, 그냥 일단 기억만 하자라고 하면서 반대로 얘가 일정할 때 여기는 최소가 될 때가 요거라고 했었거든. 아, 그건 기억 안 나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 보자고요. 여기도. 자, 이번에는 둘레를 구할 거야. 넓이가 결정돼 있어. 됐죠? 자, 그럼 여기 세타라고 해요. 또 이렇게. 반지름이 나왔어. 이렇게. 여기가 R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L이죠. 이렇게. 네.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까? 어떻게 구했지? 얘가 두 가지가 있었어. 2분의 1의 R제곱 세타로 구해도 되고 뭐 2분의 1의 RL로 구해도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둘레가 뭐야? 둘레를 한번 구해볼게. 둘레 어떻게 구해요? 아, 뭐가 아니잖아. 2R 더하기 L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 어? 여기는 2차인데? 여기 봐봐. 여기 R이랑 L을 곱했단 말이야. 얘네 중에 곱한 게 나왔어. 그치? 맞아? 그럼 뭘 사용해야 될까? 물론 거꾸로 넣어서 풀어도 돼요. 얘를 K라고 놓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뭐 여기다 집어넣고 K에 대해서 값을 구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구하면 되게 어렵고 길이도 그렇고 반지름도 그렇고 다 양수잖아. 뭐가 생각나야 돼? 다시 길이도 그렇고 반지름도 호도 그렇고 반지름도 전부 다 양수야. 근데 최소를 구하래. 산수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뭘 할까? 라는 건데 한번 해보자. 여기잖아. 그럼 L을 구해볼게. L은 이쪽으로 넘기면 L은 뭐가 돼? R분의 요게 되겠지. R 곱하기 L이 이거니까. 괜찮아? 그럼 둘레가 이렇게 쓸 수 있어. 2R분의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자, 양수지. 반지름이야? 반지름이야? 양수야? 그럼 산수기야 써도 되죠. 산수기야를 벌써 까먹은 건 아닐 거고. 자, 산수기야 뭐예요? A가 0보다 커, B도 0보다 커.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2의 루트 AB 이렇게 되고 등호는 어디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기도 해, 얘들아. 맞아요? 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럼 여기 2 루트 여기가 왜, 그쵸? R이 사라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12가 돼요, 이렇게. 이게 답이야. 둘레의 최소값. 언제야, 근데? 자, 이게 중요해.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 R이,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야? 얘네 둘이 같을 때지.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2R이랑 R분의 18이 같단 말이야. 그럼 R 제곱이 9야. 따라서, R이 얼마야? 3이야. 이렇게.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걸 다시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내가 저걸 기억하자고 한 거야. 자, R이 3이다.
자, 여기다가 넣어. 둘레에다가 넣어.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도 돼. 어차피 둘레는 결정됐으니까 넓이에다가 넣어, 이렇게. 그럼 L이 얼마야? L이 6이지. 맞아? 좋잖아. 이렇게 넣을 테니까. 맞아? 자, 근데 얘가 R세타라며. 그럼 얘가 3세타지. 이때 세타 얼마야? 2잖아. 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일 때는 모양이 똑같다 그랬어. 둘레를 늘려도 넓이도 똑같이 같이 늘 거니까 그 부채꼴의 모양은 똑같을 테니까 얘는 안 바뀐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반대로 갈 거야, 이제. 뭐라고? 이번에는 넓이가 일정할 거라고. 그럼 반대로 둘레는 뭘 구할 거야? 최소를 구해야지. 여기 역행이니까. 그지? 이게 똑같다고. 똑같다고.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뭘 풀면 돼? 아, 나 이거 못 구하겠어. 그냥 세타가 2라디안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된다고. 전부 다. 아시겠죠? 이 상황, 같은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내가 저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2라디안 외워줘 라고 얘기했다고. 자, 그 다음에 596번을 보자고요. 자, 세타가 2사분면에 각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요거보다는 크고 뭐 이걸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써놓고요. 이렇게. 맞지? 근데 탄젠트 세타가 요거예요. 자, 2사분면이면 뭐가 양수야? 사인이 양수야. 코사인은 음수야. 탄젠트 음수야. 맞죠? 그래서 음수야. 근데 이거 구하래잖아요. 얘가 얼마야? 라고 물었어. 자, 못 구합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뭘로 구한다고? 이제는 삼각형을 쓰지 않는다고. 마이너스 넣는데 삼각형 어떻게 쓸 건데? 좌표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 돼. 원 그린 다음에.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공식 쓰자 그랬잖아. 이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야. 여기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 또 구할 수 있잖아. 탄젠트 아니까. 자, 코사인만 구해볼까요? 얘 얼마예요? 9분의 1이야. 9분의 10인가? 이렇게 되죠. 맞죠? 1 더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뒤집어서 하면 되니까 이게 뿔마 루트 10분의 3일 거야. 이렇게. 나중에 계산해. 자, 2사분면이야. 그럼 코사인 뭐라고? 음수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0분의 3 루트 10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탄젠 사인 못 구합니까? 사인. 사인은 네, 코사인에다가 탄젠트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곱해. 그럼 얘가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면 됩니다. 아니면 밑에 있는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자, 공식 까먹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많이 써서, 많이 풀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597. 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풀다 보면 괜찮아. 자, 아마 여기서 페이지에서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고 한 것 같아요. 느낌에는. 왜냐면 정의를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요. 2사분면이니까 탄젠트가 3분의 1이면 이게 x분의 y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3을 쓰고요. 여기다가 1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1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가 뭐예요? 이거분의 y 맞죠?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도 그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뭐 KK를 써야 돼요. KK 이렇게 K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자, 597을 보죠. 이제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이렇게 변환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원에 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각각 4하고 2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다라고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여기가 루트 5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말이 되잖아. 왜냐하면 이게 4면 여기가 2잖아. 그죠? 이게 2니까 여기 1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루트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걔가 뭘 했냐면 A, B, C, D를 잡아놓고 자 A에서 C로 그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동경, 즉 OA가 나타내는 동경과 OC가 나타내는 동경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자, 요렇게 그렸어요. 잘 봐. 이렇게 놓고 여기를 나타내는 동경이 알파, 여기를 나타내는 동경을 베타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럴 코사인 알파. 사인이구나. 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베타 코사인부터 사인부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요것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별거 없어.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2,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 좌표 뭐야? A좌표. 마이너스 2, 1. 누구죠? C는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건 요거에 대한 각의 동경이죠?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요걸 그냥 알파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각으로 잡는 게 맞는데. 자, 그리고 베타라는 건 요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럼 베타.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럼 삼각함수에서 자, 좌표 나왔고 반지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사인 알파가 뭐예요? 루트 5분의 y좌표 1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요. 자, 사인 베타는 좌표가 이거잖아.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x좌표 2.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잡아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라. 약간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저 정도는. 598. 뭐야? 왜 안 오고 계셔? 이게 좀 어렵나요? 398번? 아, 59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3이 두 원 얘네 둘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결정을 했어요. 각이 어려워요. 각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A의 좌표가 2 루트 6, 0에서 각 AOP를 알파, AOQ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반지름이 루트 10,
하나는 반지름이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얘가 y는 3. 자, 요 안에 있는 녀석이 요거. 요 밖에 있는 원이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가 p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잡아요. 여기가 지금 A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Q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 밑으로.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됐어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인 알파에다가 뭐요? 코사인 베타가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그럼 나 그냥 이 좌표만 알면 돼요.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 y좌표가 3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p좌표 뭘 것 같아? 1,3이겠죠? 1, 3, 이렇게. 이게 대입만 하면 된다고? 저 위에,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여기의 반지름은 루트 10입니다. 여기 반지름은 요거고요. 그쵸?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요, 그럼. 3을 넣어, 저기다가. 여기가 9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뭐게? 이렇게 되겠죠? 돼요? 반지름은 요거일 거고. 자, 그럼 끝났어요. 다 한 거야. 자, 사인 알파 얼마예요? 반지름 분의 y좌표. 코사인 베타 반지름 분의 x좌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좌표적인 얘기예요. 좌표적인 얘기. 자, 그 다음에 607번 볼까요? 자, 이제 부호 결정, 그 다음에 공식 이런 걸로 푸는 문제인데 607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다 양수잖아. 밀사공면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봤을 때 y좌표가 x좌표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요게 r분의 x좌표, r분의 y좌표니까 y좌표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어려울 수 있어요. 곱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못 풀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건데, 자, 그 산학함수에서 되게 짜증나는 게 어떤 거냐면 숫자를 우리가 공식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잘 하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4에다가 여기다 4를 곱해서 아 4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8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4의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뭐가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이해됐나요, 선생님 얘기?
네,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 4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8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4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하고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여기가 앞에다가 2를 뺄까요? 2를 빼도 상관없으니까 2를 빼고 나면 여기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일 거고 여기도 빼기네요. 2를 빼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거는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 적이 있는데 절대값이랑 얘랑 똑같아요. 맞죠? A가 0보다 크면 A가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봐.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죠? 그럼 그대로 나와. 여긴 다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지. 그래서 부호만 잘 신경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저거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이제 이럴 때 숫자랑 얘네 둘이 곱이 있어. 숫자랑 얘네 둘이 곱이 있어. 그럼 저거 거꾸로 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13? 자,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사분면이죠, 역시.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또 까다로워졌어요. 자,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1이군요. 이게 1일 때 사인 A 코사인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해보죠. 천천히. 자, 여기는 뭐 지금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양변에다가 얘를 곱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양변에다가 1-sin 세타를 곱할게요. 여기를 보통 1 플러스 sin 세타를 곱해서 위아래를 곱해서 약분해서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비슷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sin 세타, cos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sin 세타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탄젠트 세타가 되고 여기가 1-sin 세타가 되죠. 이렇게. 뭐가 좀 보이나요? 뭐 안 보이면 그냥 계속 풀어야죠. 좀 쉽게 가는 게 없을까? 너무 노가다인데? 쉽게 가는 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할까 그랬나? 코사인 코사인. 아, 그러네. 그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요. 그게 낫겠다. 비슷하긴 한데요.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 더 쉽게 갑시다. 해보니까 그래도 나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si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모분자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것도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렇게요. 곱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일단은 그냥 얘는 두시고요. 얘를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얘 밑에가 뭐가 되죠? 이게 1-sin 제곱이 되죠? 그럼 그게 뭐랑 같냐면 네,
코사인 제곱 세타는 같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코사인의 한 녀석이랑 약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요. 일단 그냥 둘게요. 여기는 그럼 이렇게 쓸까요?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여기 1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분모가 통분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다 코사인을 곱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자, 아니면 통분할게 한 번 더 쓰면 되지. 코사인 세타 분의 얘들아 잘 봐. 사인에다가 예, 그냥 이렇게 사인에다가 예 곱한 거에다가 사인에다가 예 곱한 거 더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적을게요, 선생님이. 얘랑 하면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똑같으니까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가 1이에요. 돼요? 어. 그럼 여기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2의 사인 세타가 1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여기서부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또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넣으세요. 요 코사인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려울 거라고. 자, 사인 세타는 그러면 양수예요. 일사분면이라서. 그럼 5분의 1이니까 얘가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이미 저기서 알려줬잖아요. 두 배 하라고? 그래서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계산이 조금 더 적게 나와서 저렇게 푼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거보다 더 더러운 거 많이 해요. 나중에는. 저거보다 더 더러운 것도 많이 풉니다. 617. 자, 세타가 이번에는 제 4사분면이래요. 4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사인 제곱 세타 하고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죠. 요게 결국엔 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란 거니까 난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빼기 이거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난 얘만 알면 되네요. 어떻게 구해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하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그냥 여기서 이걸 갈까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8입니다. 넘기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나오겠죠. 해볼까요? 자, 얘 뭐라고요? 얘를 구할 거예요, 제곱을. 근데 얘가 이거니까 여기 9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인데,
100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 하면 되죠. 더하기 9분의 16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제곱한 거잖아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아!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분명 요게 나올 거거든요. 네, 사사분면이면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란 말이죠. 음수에서 양수를 뺐어요. 그럼 여기 음수겠죠? 제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넣고 얘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쉽진 않죠? 그래서 계산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배우는 것도 비슷한데 호덕법이라던가 공식 계산이라던가 저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618원? 얘는 자주 출몰하는 애입니다. 희한하게. 왜냐하면 이 계산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얘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그럴 때 탄젠 세타 분의 1의 값을 이렇게 결정했어요. 유리수 AB에 대해서 A-OB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요, 이걸 줬네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음수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주면 일단 좀 막막하긴 한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아요, 방법은. 제곱합니다. 양변을. 그럼 이렇게 되죠. 아까 됐다.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잠깐 뭐라고 둘까? A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죠. 1 플러스 2A가 A제곱 이렇게 됐죠. 넘겨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A가 뭐가 나오냐면 근의공식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반의 제곱이니까 뭐야? 4, 5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음수라며. 잠깐만. 5가 아니네? 5 아니죠? 1 플러스 2, 2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A가 뭐라고? 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걸로. 봐봐. 얘가 이거거든? 코사인 분의 사인. 사인 분의 코사인. 이렇게 되죠. 그럼 통분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또 제곱이 되죠. 이렇게. 끝났네. 이렇게 되니까 쓰면 요게 되고요. 그럼 요게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들 잠이 덜 깐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피곤한가 봐? 같이 계산해야지 선생님이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자, 620을 보죠. 자, 2차 방정식이에요. 8x제곱에 마이너스 4x.
자, 이거에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일 때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가 3이 2차방 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3의 x제곱에 뭐 요거를 만들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아니 이건 니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배운 거야. 자, 여기 두 근이 이거야.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을 하면 요게 나오겠죠. 선생님 A를 못 구하는데요. A 이제 A 구할 수 있잖아. 자, 여기를 또 양변을 제곱합시다. 뭐가 된다고? 이제 기억을 해야지. 양변을 제곱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거 뭐 거의 외웠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넘겼어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적용하면 A가 얼마야? 요거라는 얘기죠. 됐죠? 구해놨다. 이거랑 이거 두 개 구했다. 자, 근데 여기에 두 근이 이거래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볼까? 합. 합 얼마야? 얘네들이 더하면. 아니, 여기서 했잖아. 했어. 저것도 많이 풀다 보면 외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1. 그래서 얘가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뭐라고? 얘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또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이러면서 몇 개 외우는 거야.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너무 쉽잖아. 그냥 1이잖아. 그럼 식이 이렇게 완성되겠지? 합은 요거래. 그러면 아, 3의 x제곱에 플러스 8x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곱이 1이래. 여기다가 3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됐죠? 거꾸로 만드는 거.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래프 할까요? 자, 잠을 좀 깨보시고. 선생님이 그 지수로 구할 때도 생각보다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상학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저 그래프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쉬운 편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많이 나진 않을 거고 그래프의 성질 뭐 그 다음에 각변환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래프만 해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할 건데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잘 들으세요. 하면서 주기함수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y는 하고 여기다가 이제 상학함수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사인 세타로 결정을 할게요. 나중에 이걸 x로 바꿀 건데 일단 각으로 편하게 보기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상학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원 위에서
좌표를 잡아서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원을 쓸 거냐면 단위원이라고 해서 반지름이 1인원을 이렇게 쓸 거예요. R을 그냥 1로 잡아버린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이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원방.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이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타가 커지는 거죠. 점점, 점점. 일반 각이니까 여러 번 돌아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정의대로 사이 세타라고 하면 뭐예요? r분의 y니까 r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y좌표 값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그릴 거야. 얘는 x축이랑 y축을 넣어서 한 이 원방이고 이거 보면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y고요. 일단 여기를 뭘로 잡을 거냐면 세타로 잡겠다고 이렇게 선생님. 세타로. 됐나요? 자, 호도법 신경 쓰면서 그럼 맨 처음에 여기 좌표는 뭐냐면 여긴 1,0이었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의 각은 얼마냐면 이때는 세타가 0일 때죠.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그럼 0일 때 y좌표니까 0이죠. 여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럼 여기 좌표는 0,1이죠. 이때의 세타는 2분의 파이죠. 90도.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찍을게. 여기다가 내가 2분의 파이를 찍었어. 그럼 이렇게. 그럼 그때의 y좌표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여기다가 1을 찍었어. 이렇게. 여기 1이라고 해.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잘 봐. y좌표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갔어? 아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갔죠. 여기도 네,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이 넘어갑니다. 넘어갈 거야. 자,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죠. 세타는 얼마? 파이.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파이를 찍었어요. 이렇게. 자, y좌표 뭐야? 0이죠. 그럼 1이었다가 다시 따다다다다다 찍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굴곡의 모양은 똑같겠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여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에요. 각은 2분의 3파이입니까? 270도. 맞아요? 그럼 여기야. 여기래.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야. 자, 어떻게 된 거야? y좌표 값이 0이었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내려가죠. 굴곡을 타고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다시 한 바퀴 완전 다 돌았어. 따다다다. 다시 여기 왔어요. 세타가 2파이가 된 거죠. y좌표 다시 뭐가 됐지? 0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바퀴 돈 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되세요?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의 뭐?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다 뭘 그린 거냐면 y는 사인 세타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돼요? 다 그린 거 아니야. 왜? 세타는 이제부터 일반각이야.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한 바퀴 또 돌 거야. 근데 생각해봐. 한 바퀴 돌았지. 한 바퀴 또 돌면 그대로 이 모양을 그리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축소할게. 얘를 축소해서 진짜 사인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한 바퀴 그 다음 바퀴, 그
다음 바퀴 계속 돌아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로도 돌 수 있다고 했지. 그죠?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여기 계속 그려지고 여기 계속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인 그래프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요게 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 그려지네. 이렇게. 자, 여기서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수의 성질이라는 걸 몇 개 배울 거예요. 무함수랑 기함수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대칭형 함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거기에 추가로 되는 녀석이 이거예요. 주기함수라고. 이따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주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주기가 뭐냐면 근데 그런 시계 본 적 있어? 큰 잠용종 시계라고 해서 밑에 추 있는 시계 본 적 있어요? 뻐꾸기 우는 거.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시계야.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요런 추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없나?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갔다 왔다 하는 게 1초야. 띵, 띵 이렇게. 맞아요? 네. 여기에서 이 주기라는 말은 뭐냐면 갔던 길을 또 간다는 얘기거든요. 반복해서 갔던 길을 또 간다.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길을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주기함수라는 건 뭐야?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F에다가 X 플러스 P를 했는데 요게 FX가 되는 요거에서 조심해야 돼. 이거에 최소 양수 P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최소 양수 P가 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요 함수를 우리가 주기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예를 들어 반대로 물어볼게. 만약에 요게 성립을 해. 이게 주기 4야? 주기가 4예요? 아니에요. 4일 수도 있지만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기가 1이야. 그러면 요게 성립을 하잖아. 그치? 그럼 얘도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니까 되잖아. 결론적으로 된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최소 양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그래서 주기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FX를 주기함수라고 하고 이러한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봐. 잘 봐. 이제 이게 어떤 문제 형태로 나오냐면 맛을 잠깐 보여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형태에서 주기함수를 줄 때 그냥 주기함수야 라고 딱 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주고 그래프를 그리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줘요. 첫 번째 1번 만약에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돼. x제곱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줘. 돼요?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만족한다 이렇게 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림을 그려야 돼 얘들아.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보자고요. 선생님 이게 잘 들어. 또 따뜻하게 틀어주니까 졸려요. 자 보세요. 일단 얘를 그리세요. 얘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딱 이렇게만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는 그리면 안 되지. 여기 그리면 안 되잖아. 여기 그리면 안 되잖아.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얘 뭐래? 북한 옆으로 가면 똑같은 그림이란 얘기잖아. 이게 주기잖아. 맞아? 근데 주기가 2라고 얘기했어? 아니야. 얘기 안 했어. 근데 여기 또 요 안에는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북한 안에.
그럼 봐. 여기다가 2 찍고 여기다가 3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 찍고 5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편도 마이너스 2 찍고 마이너스 3 찍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그려져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 처음 풀 때 기본적으로 주는 거야. 이걸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직선을 긋든 얘랑 뭐랑 만나게 하든 몇 점이 만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바뀌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 줄 것 같아? 아니 그냥 이렇게만 준다고.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문제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게 주기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주기함수라고 이렇게 선생님 설명할 건데 얘네만 주기함수가 아니라 주기함수 중에 일부인 거야 얘네가. 주기성으로 그냥 갖고 있다는 거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요? 나중에 수투 가면 드럽게 많이 나와요. 곧 배워.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이 주기성이라는 건 되게 무서워. 뭐가 무섭냐면 잘 봐.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르면 똑같은 모양이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잘라도 요 두 칸 모양을 자르면 똑같아. 잘 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도 모양이 똑같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되게 일정하게 잘랐잖아. 이렇게 잘라봐.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봐. 여기를 잘라봐. 그래도 모양이 똑같아. 보세요.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됐죠? 일단 요건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해 줄게요. 일단 주기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봐봐. 사인 그래프는 그러면 요렇게 자르면 모양이 똑같죠? 얘도 주기성을 가르겠네요. 맞아요? 주기가 얼마야?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요 한 바퀴가 주기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2파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얘를 이렇게 썼으면 fx가 만약에 sin x다라고 쓰면 f의 x 플러스 2파는 fx랑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성질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왜 어려운 것 같아. 새로 배웠어. 거기다가 함수의 성질도 있어. 근데 성질이 되게 여러 개야. 우리가 아는 함수들이랑 살짝 달라. 자 보시죠. 이제 그럼 이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이제 사인 x라고 할게요. 여기를 이제 x로 바꾸면 돼. 이렇게. 이거는 여기가 x랑 y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걸 세타로 쓴 거야. 헷갈리니까. 변수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성질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자, 보통 함수하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 저번에 그랬잖아. 정의형이랑 치역. 맞죠? 자, 정의형.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신 여기다 뭐 쓰고 있는지 지금 호도법 쓰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 했어? 60분법은 실수가 아니야. 여기 30도, 20도 이렇게 안 쓰잖아, 지금. 호도법 바꿨잖아. 괜찮아요? 응. 실수 전체. 자, 질문이야. 치역. 뭐야? 생각해봐. 제일 큰 게 1이야. 1을 안 넘어가. 봐. 여기 경계선을 이렇게 쫙 자르면 전부 1이고 여 경계선을 전부 자르면 전부 마이너스 1인 거야, 밑에가. 이해했어요? 왜? 생각해봐. R분의 Y야. Y좌표가 반지름을 넘어가지 않아. 원하는 수도니까. 맞아요? 그래서 치역은 뭐가 되냐면 뭐야? Y와 Y는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 이제부터 사인 값은 이걸 넘어가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인 값을 줘도 절대 1을 넘어가지 않아. 절대값이. 됐죠? 자, 두 번째. 보통 두 번째에서 주기를 얘기해요. 주기는 얼마다? 라고 하면 2파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사인의 x 플러스 2파이. 저기다 쓴 거랑 똑같아. 얘는 사인 x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2파이는 그럼 덜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책에도 아마 그건 아 이게 사 이거 4번에 써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잘 봐. 잘 봐.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여기가 원점이었죠. 성질인데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렇게. 자, 다시 하나 더 다시 그려줄게. 봐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주기를 그렸어.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 주기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반 원점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자, 잘 봐.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이게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곡선의 모양을 대칭했을 때 이 곡선의 모양이 되고 이 곡선의 모양을 돌렸을 때 이 곡선의 모양이 되고 이 곡선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이 다 똑같아요. 이해했어요? 됐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자르면 이게 적으면 똑같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 아마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써있을 수도 있고 안 써있을 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긴 안 써있네. 거기 코사인에 대한 얘기만 써있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건 문제 풀면서. 지금 사인만 하고 있는 거야. 아직 코사인 안 했어. 잘 들어.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주기까지 얘기했어. 나중에 필요한 거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는 두고 요 상태에다가 자리만 바꿀게요. 여기만 놔둘게. 사인 그래프는 기억을 해놔. 자, 여기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려야 돼. 자, 여기 봐. 보세요.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얘가 뭐야? R분의 X니까 X좌표겠지. 반지름이 1이니까. 자, 똑같이 할 거야.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하던 것처럼. 잘 들으세요. 똑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넣을 거고 파이를 넣을 거고 한 바퀴를 돌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죠? 처음이야.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 자, 세타가 0이야. 세타가 0이야. 아직 여기가 세타야. 세타가 0이야. 이렇게. 그럼 X좌표가 뭐야? 1이야. 여기서 시작해. 1. 여기서. 됐죠? 조심해야 돼. 자, 잘 봐. 여기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움직여. X좌표가 뭐야? 0이야. 그럼 내려온 거네.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을 거라는 거야. 이해했죠? 좋아. 그 다음에 또 가. 다다다다다다다. 파이까지.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서 어디? 이렇게 내려왔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까지 갈 거야. 그럼 X좌표가 0이야. 올라갔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다시 1로 갔어. 그럼 여기서 다시 1로 간 거지. 이렇게. 요게 한 바퀴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게 아까 사인이었거든. 이렇게. 그럼 코사인 선생님이 계속 그려볼게.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아, 요렇게.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편도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다시. 너무 크게 그렸다. 쟤랑 비슷하게 그릴게요. 좀 길게 그려야 돼서. 자, 집중하세요. 요렇게요. 조그만하게. 요게 한 바퀴. 요게 한 바퀴. 이렇게 그려준다고. 여기도 요게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돼요?
정신 차리고 봐. 그럼 뭐가 다른지 보세요. 아까 내가 사인을 그릴 때 요게 이렇게 네 개로 딱딱 나눴을 때 곡선의 모양이 다 똑같다 그랬지. 기억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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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똑같아. 심지어 이 곡선의 모양이 이 곡선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도 똑같아. 왜? 아니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잖아. 변하는 게 똑같은 모양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달라. 아까 자 비교를 해줄게. 사인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사인이었어. 곡선의 모양만 똑같지 이렇게 움직인 거랑 똑같은 거야. 나중에 이거 배워요. 이게 사인이고 노란색이 코사인이야. 그럼 뭐가 달라? 시작이 다른 것뿐이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코사인이 자꾸 묻혀.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에 대한 설명 계속 할 건데 이따가 또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처음에 사인부터 할 거 아니야. 사인부터. 사인하고 야 코사인 똑같아 하고 넘어가. 사인 좀 이따가 평행이동 할 거거든. 코사인 똑같아 하고 넘어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니네가 코사인 문제를 풀 때 자꾸 사인으로 풀어. 그래프를. 정신 차려야 돼. 달라. 시작이 달라. 모양은 똑같지만 시작이 달라. 자, 보세요. 그럼 얘도 이렇게 자르면 6이 죽이네. 맞아요. 얘도 한 바퀴야.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거 그린 거잖아, 노란색. 돼요? 좋아. 그럼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정의역 똑같다니까. 전체 치역 똑같아. 얘도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 아, 코사인 X도 이 사이에 들어가네. 아니 진짜 비슷해. 봐봐. 두 번째 여기에 주기도 2파이잖아.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자, 근데 얘가 달라. 자, 코사인 봐봐. 얘들아, 이게 Y축이거든? 얘는 이렇게 대칭이네. 얘는 아까 원점 대칭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이거예요. 될까요? 나중에 추가로 뭐라 할 거냐면 잘 봐. 얘가 노란색이다. 얘들아, 요 점이 있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아까 여기는 원점 대칭이고 직선 대칭인데 여기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아직 거기 체계도 없어. 보통 이것만 나와. 근데 이건 내가 추가하는 거야.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아, 저렇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됐나요? 이게 사인이나 코사인이에요. 사인, 코사인 하고 여기까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긴 지울게. 책에 다 있는 얘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들어봐봐. 이거 선생님이 사인이랑 코사인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요 그래프가 있었어. 얘를 평행이동도 할 거고 숫자를 바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잘 들어. 이걸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서 탄젠트는 좀 이따 할게. 탄젠트는 좀 얘네랑 결이 달라.
다른 놈이야. 되게 특이해, 얘는. 잘 들어요? 일단 이거부터 할게. 앞에다가 A를 곱할 거야. 그럼 쟤는 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위아래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걸 한번 그려볼게. 그럼 만약에 내가 한 주기로 했을 때, 정신 차리고 보라고 했어. 요게 만약에 그냥 사인이야. 이렇게. 그럼 두 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값이 커지잖아,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잘랐을 때 이게 딱 두 배가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뭐가 바뀔 것 같아? 원래 사인 그래프의 성질에서 뭐만 바뀌어? 최대치수만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치역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녀석의 치역 또는 최대치수가 그냥 A라고 쓰면 안 돼. 절대값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바뀔 거예요. 우선 왜?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이거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X를 그린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잖아. 그냥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역할은 뭘 하냐면 최대치수야. 이걸 바꿀 거야. 그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자, 정신 차려. 지금 졸 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A는 좀 이따 쓰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B를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 B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야. 그럼 뭐가 바뀔 것 같아? 느낌에? 얘가 바뀌어. 자,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똑같이 선생님이 이걸 썼다고 쓰자. 자, 이번엔 좀 크게 그릴 거야. 집중하라고 했다. 이게 사인이야. 그럼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아니 2파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반띵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잘 들어라. 자, 원래 얘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사인 그래프란 말이야. 사인 그래프에다가 파이를 넣어야 0이 나오지. 아니면 사인 그래프에다 2분의 파이를 넣어야 1이 나오지. 이렇게. 맞아? 여기다 뭐 넣어야 1 나와? X에. 4분의 파이 넣어야 되지. 이해했어? 그럼 찍어볼게. 어차피 0은 0일 거고. 4분의 파이 넣어야 1 나오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2분의 파이 넣으면 파이가 됐으니까 내려온단 말이야.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버려. 이런 식으로. 뭐야? 주기가 줄어버렸어. 왜? 그거에 반값만 넣으면 되거든. 원래 내가 원하는 값에 반만 넣어도 그 값이 나오니까.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긴 숫자가 커질수록 얘가 줄어들어, 이렇게. 좁아져.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래서 얘가 결정하는 건 뭐야? 자, 최대치수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최대치수는. 그지? 뭐만 바뀌었어? 주기만. 그래서 여기는 주기가 뭐가 됐냐면 파이가 됐어. 파이가 됐어, 이렇게. 그래서 기억을 해. 얘는 뭘 바꾸냐면 주기를 B의 절대값 분의 2파이로 바꿀 거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얘가 2파이가 되려면 얘가 뭐 해야 돼? 이거여야지. 이렇게 외우면 돼. 다시.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잖아. 얘가 주기인 거야.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아, 얘가 한 바퀴가 되려면 X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요? 눈 떠. 중요한 거 하고 있다니까. 이거야. 그래서 다 됐지? A를 알았다. 내가 B를 알았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사인에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한 주기, 이게 반 바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4파이까지 가야 한 바퀴가 도는 거야.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최초선은 안 바뀌어. 앞대가리가 안 바뀌었잖아.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칠판을 좀 넓게 씁시다. 잘 들어. 최종 목적지는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사인이랑 코사인을 할 때 결론적으로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예전만큼 저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 지금 우리 내신 문제든지 모의고사 문제든지 간에. 근데 그래프는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집중해. 현진 방 뭐라 했냐. 그래프는 볼 줄 알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변형되는 요 정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거 갖다 문제 우리가 많이 푸니까. 그리고 어차피 얘는 나중에 치원에서 풀 거야.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먹어야 돼. 잘 봐. 얘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자, y는 fx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뭐지? 평행이동이잖아. x 줄 n만큼 y 줄 n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꿀 거야. a의 사인을 두고 여기를 b로 묶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원래 y는 a의 사인 bx라는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d만큼 b분의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야. 이해했어? 요걸 그릴 줄 알아야 돼. 조심해. 여기 묶는 거야. 묶는 거라고 했어. 알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그려야지. 얘네 둘을 그리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거야. 아시겠죠? 이건 지금 안 그릴 거야. 어차피 그릴 정신 하나도 없어. 못 그려.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시험 문제에 그려라 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뭐가 나와? 그래프가 나와. 그럼 우리가 이걸 찾는 거야. 반대로. 이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많이 그려보고 많이 보고 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최대 최소로는 A를 찾을 수 있겠다. 그지? 뭐 그래프를 이렇게 주기를 잘라. 주기를 알면 B를 찾을 수 있겠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이게 있어야 이걸 하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봐. 거기 다음 페이지에 94페이지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와 주기라고 써 있는데 얘가 나와 있거든? 94페이지에? 그쵸? 근데 설명이 많이 안 나와 있잖아. 이건 나중에 개념서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뭐 블루를 보든, 블루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피덕 선생님이 이 파트에 대한 개념서를 따로 줄게. 그 챕터만 딱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요거야. 근데 문제는 잘 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코사인에 가지고 불쌍하다 그랬잖아. 아까도 봤지만 사인이랑 코사인의 성질이 같아 이러면서 같이 정리됐잖아. 여기만 달랐었잖아. 아까 성질에서. 근데 얘도 똑같거든. 그래서 설명을 잘 안 해. 야, 똑같아. 여기 코사인이 바뀌고 여기 코사인이 바뀌고 여기 코사인이 바뀌는 거야. 똑같아. 똑같지가 않지. 왜? 성질은 똑같아. 그래프가 달라. 해보자고. 해보자고. 자, 여기 지울 거야, 이제. 사인은 그냥 냅두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뭘 할 거라고? 잘 봐. 첫 번째라고 쓰고, 여기다가 y는 코사인 x를 쓰고, a의 코사인 x를 할 거라고. 이거 똑같다고. 그럼, 봐봐. 나 이거 하겠다고. 그래. e의 코사인 x를 하겠다고. 근데 이걸 안 하면 니네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코사인인데? 이러고 있다니까. 코사인이네. 코사인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사인이야. 코사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인 위주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코사인이랑 사인의 그래프를 헷갈려버려. 기본적일 때. 망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선생님, 난 미리 경고를 할게. 내가 코사인 문제인데 사인 그래프를 풀고 있을 거야. 얘기해야 돼. 절벽으로 같이 뛰어내릴 자고 말 자고 있어, 분명히 내가.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다음 시간에 내가 뭐 할 거라고? 코사인 문제인데 사인 그래프 그냥 풀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야. 자, 해보죠. 자, 코사인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냥 y는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그럼 두 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찍고 와야지 두 개씩 이렇게.
이게 찍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렇게 찍고 가야지, 이렇게 찍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똑같단 말이야. 성질이. 안 바뀌잖아. 선생님, 이게 이해했어요? 좋아. 그럼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2번. 뭐, 코사인에 bx. 이렇게 할 거야. 똑같다니까? 이 성질이? 봐봐. 봐봐. 내가 여기다가 코사인 2x를 그릴 거야. 그래도 넓게 그리면 돼. 처음에 넓게 그려, 이렇게. 이게 코사인이야, 이렇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겠네, 그러면.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이렇게 그려진다니까? 반이 딱 죽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딱 죽어버린다고. 이해했나요? 방법은 똑같다고. 하지만 그래프는 달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3번도 이렇게 된다고. 아, 3번에도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B로 묶어서 이렇게 풀고 우리가 Y는 A의 코사인 BX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의 성질이 같아요. 뭐만 달라? 그래프만 달라. 대칭이랑. 아시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 자, 그 다음에 탄젠트로 갈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많이 보고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 그리라는 거 아니야. 이걸 니네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근데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려야지. 이거 못 그리면은 문제 못 풀어. 얘기했다. 분명히. 네. 아니요. 정수로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파이로 나오죠. 그래야지만 여기가 가능하죠. 근데 가끔 정수로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아마 그래프 문제라기보다는 계산 문제 형식일 수도 있어요. 성질만 잘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일단 기본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애들 바꿔줄 거예요. 자, 탄젠트는 얘기가 달라요. 아까 우리가 원래 탄젠트도 원래 원에서 하면 x분의 y 좌표잖아요. 근데 x분의 y 좌표를 일단 해볼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래서. 이게 단위원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세타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x제곱마 y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잖아. 그래서 단위원을 쓰면 잘 보세요. 단위원을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표로 나타내기가, 그래프로 나타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한 거랑 똑같아.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보세요. 여기 세타로 갈 거야. 근데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지금 그릴 거예요. 이렇게. 벽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X는 1. 이렇게 벽.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렇게 벽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를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잘 들어. 내가 여기서 각을 잡잖아요. 이렇게 각을 잡잖아. 여기다 딱 찍어요. 이 벽에다가. 여기다 세타를 잡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냐면 1, Y 좌표죠. 이렇게. 탄젠트가 뭐야?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Y 좌표. 이 녀석이 Y 좌표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정신 차리고. 그러면 내가 세타가 이렇게 되면 이 좌표의 Y 좌표가 탄젠트 값이 되는 거예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분의 파이면 내가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위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신발을 이 방향으로 던져. 찍었네? 찍었어. 근데 신발을 위로 던졌어. 벽이랑 만나요? 안 만나잖아. 그래서 옛날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탄젠트 90도가 없어. 삼각비 볼 때 탄젠트 90도 X 이렇게 쳐놔요. 맞아요?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전근선이야. 못 만나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찍는다고 이 값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파이야. 그래서 여기서 2분의 파이 90도를 넘어서 살짝만 꺾었어. 그럼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 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각이. 다시 커지면서. 그쵸? 근데 좌표는 내려오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거든. 그지? x좌표분의 y좌표라며. 그럼 마이너스 y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음수예요. 이사국면이잖아. 탄젠트 음수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어? y좌표도 음수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또 전근선이 생기겠죠. 뭐야? 밑으로 던졌단 말이야, 밑으로. 안 맞나?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올라와, 이렇게. 그러면, 여기 2파이까지 해서 밑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얘가 탄젠트예요. 이게 탄젠트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되죠. 성질도 달라. 봐봐. 이해는 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할 거거든요. 이렇게 탄젠트 X를 할 건데 집중? 이걸 할 건데 첫 번째 정의역이 얘는 무서워요. 왜요? 시트 전체예요? 내가 방금 안 되는 데를 몇 군데 알려줬거든? 얘 못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애가 x분의 y인데 여기에 좌표를 찍으면 x가 0이에요. 맞죠? 분모에 0을 못 넣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 뺀 나머지 모든 실수예요.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1, 5, 7, 안 돼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야. 통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니까. 근데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치역이, 시트 전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탄젠트는 1보다 큰 숫자가 많아요. 루트 3도 나왔었잖아. 탄젠트 60도 루트 3이잖아.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다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걔는 사인 코사인 거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죠. 얘 주기 얼마야? 봐봐. 주기 얼마야? 파이예요. 요만큼만 자르면 똑같잖아. 요만큼 자르면. 아니면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똑같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파이만큼만 더해도 탄젠트 X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전에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는데 선생님 진짜 당황스러운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맞아? 그럼 주기가 파인데요? 이게 맞다고요? 맞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주기가 파이면 파이 파이 두 번 더 해도 똑같잖아. 근데 왜 이걸 틀리다고 하냐고요. 시험지 나왔었어요. 당당하게 틀리다고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게? 주기가 파인데요? 이게 맞아요?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이해했죠?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까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를 항상 주기를 항상 이렇게 주면 이건 주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기성을 파악한 함수에 대한 문제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된다고 해서 얘는 돼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조심해야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그쵸? 이런 얘기예요. 돼요.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 얘도 원점 대칭이죠?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 0,0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되게 중요한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뭘 그어놨냐면 이렇게 그어놓은 애, 이렇게 연애가 보이시죠? 지금 이거 맞아요? 저걸 뭐라고 해 보통? 점근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긴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럼 점근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져오세요. 얘도 세트로 같이 외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랑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할 때도 기억나시죠?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같이 외웠던 거 같이 외웁니다. 까먹지 마. 얘기했어. 이게 지금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도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늘렸다 줄였다 평행이동까지. 오늘 아마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각변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문제를 좀 풀어야 돼서. 자, 보시죠. 여기가 원래 양이 많아. 그래서 힘들어. 보세요. 자, 얘도 이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근데 솔직히 A가 영향력이 없어요. 왜? 아니,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데 무슨 최대 최소야. 얘는 원래 최대 최소가 없는 애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에 영향만 있냐면, 그러니까 곡선이 뭐 좀 더 가파르냐 덜 가파르냐 이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근데 뭐에 영향력이 있냐면 이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탄젠트가 한 주기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값이 커지면 아이구야 너무 막 그렸네. 이렇게 되는 건데 A값이 조금 커지면 이렇게 되긴 해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A가 커지면 이건 뭐 확실하잖아요. 근데 A가 음수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근데 그래프가 이게 나오면 애들이 놀래요.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그래프는 아니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아, 탄젠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 녀석이에요. 아까랑 똑같아요. 요걸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해줄게요.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이 아마 넓게 그리면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서 이렇게 그려졌던 게 원래 탄젠트면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X에다가 얘 넣으면 안 됐었죠, 탄젠트는. 그럼 여긴 뭐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건 똑같네요. 역시 좌우폭. 그래서 주기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겠죠. 사인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였으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주기 어떻게 하라고? 여기가 뭐가 주기가 되게 해야 돼. bx가 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b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건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건데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봐봐. 그러면 얘도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3번인 이걸 거 아니에요. 저걸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쓸모가 없어요. 왜? 아니, 쟤를 이렇게 옮겼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데 무슨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얘가 주목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것 같냐면 요거예요. 내가 아까 세트로 같이 외우자고 그랬죠. 정의역이랑 정권선이랑. 그래서 나중에 저 문제는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아니면 식이 나오든지 간에 보기에서 가장 히트를 치는 녀석은 얘네 둘일 거예요. 자, 정근선이 뭐야? 근데 저 정근선 어떻게 구해요? 나중에 저거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할 때마다 할 순 없어서 자, 이제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잘 봐. 잘 들어. 외우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원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탄젠트 X를 했을 때 정근선이 요거였죠. 요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보통 이걸 안 쓰고 요걸 써요. nπ 플러스 2분의 8.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방정식 풀듯이 계산할 거예요. 잘 따라와. b를 넘겨. 8을 왜 또 썼어? 이렇게요. b로 나눠. 요게 정근선이에요. 뭐 외울 필요 없죠, 그럼? 저것만 외우면 되겠네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됐죠? 그럼 정의역은 뭐겠니? 이거 아닌 모든 식수. 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나와. 탄젠트는 낼 게 별로 없거든. 나와. 얘기했다, 분명히. 탄젠트는 생각보다 정근선이 핵심이에요. 저걸 사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꽤 많아요. 나중에 미적분을 가더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아예 그래프를 생으로 다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어. 막 평행이동 할 거 막 이런 것까지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까지 내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뒤로. 자, 거기 그 뭐 93페이지, 95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고 대신 안 배운 건 아직 하지 마세요. 자, 유형 1로 갑시다. 이제 해보자고요. 아마 되게 많이 한 것 같아도 그래프까지만 한 거라서 문제는 많이 못 풀 수도 있는데 각변환까지는 못해. 오늘 또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우리가 나도 하고 싶지만 자 보시죠. 673번 주기에 대한 얘기인데 희한하게 이 문제를 되게 못 풀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걸 못 풀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못 풀어요. 저희 못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뭘 것 같아? 안 맞아. 왜 못 풀어요? 선생님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1인데요. 못 풀잖아요 라고 하는데 자, 기억해 주세요. 주기라는 건 이런 얘기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FP를 구하라면서요. P 못 구해요. 나도 이거 못 구해, P. 아, 구하라면 할 수 있는데 P를 구할 필요가 없죠. 이거라면서요. 여기다 X에다 0을 넣어요. 그럼 FP는 뭐예요? F0이죠. 끝났네. 사인 0이면 0, 0이면 1, 1, 2, 끝. 이렇게 풀면 끝나요. 알려줬다. 나중에 왜 저걸 어떻게 푸냐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자, 6, 7, 6 보죠. 아까 선생님이 요걸 비교를 안 해줬는데 일단 지금 비교를 해줄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선생님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볼 테니까 잠깐 보세요.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일단 반주기만요. 여기에 여기가 이제 8이면 1이면 얘가 3.14 얼마이기 때문에 1이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한 여기 1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돼요. 이게 사인이죠. 좀 더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너무 작다. 이 정도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좀 보이기 위해서 그린 거고. 3을 넘어. 그렇잖아. 1인잖아. 이해했죠? 그러면 코사인은 여기가 절반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까지. 여기 코사인이죠. 탄젠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1이 나오려면 탄젠트에다 뭘 넣어야 돼요? 탄젠트 뭐가 1이야? 벌써 까먹었어? 45도. 45도가 뭐야? 4분의 파이. 근데 잘 봐.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여기 딱 둘이 만나는 데가 4분의 파이예요. 왜 맞잖아.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딱 만나는 데가 여기 4분의 파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탄젠트는요. 요 점을 찍고 가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찍고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2분의 파이 안 되고. 요렇게 찍고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1이 어딨어? 야, 답이 여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F1이랑 G1이랑 H1이 얼마냐. 즉, 사인 1이랑 코사인 1이랑 탄젠트 1이랑의 대수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1이 어딨어?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파이가 3.14야. 얘보단 크겠지. 얘보다 작겠지. 이거보다 그려. 요즘 요쯤에 있을 거야. 요쯤에. 여기가 x는 1이에요. 그럼 코사인 1이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사인 1, 탄젠트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얘네들의 대수 비교를 잘 확인하세요. 요 사이에. 그래서 그런 문제 나 만나면 당황해요. 오, 왜 1이 나왔어? 4분의 파이도 아니고 3분의 파이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행이동 한번 해볼까요? 6, 7, 9.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 플러스 N을 구하라. 나중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부러 얘를 줬죠. 이거는 확인을 해볼게요. 끝났나요? 답.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묶자고. 여기를 파이로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이거 줬을까? 저거 왜 줬을까? 답이 이미 뻔한데 M이 1이라는 게 확실한데 이걸 왜 줬을까? 주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기에 우리가 2의 코사인의 파이 x 마이너스 파이의 마이너스 2라는 애를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둘이 2파이잖아. 여기다가 2파이 더해도 상관없잖아.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럼 이렇게 묶어버리면 x가 뭐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된단 말이에요. 바뀐다고 숫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거를 거꾸로 M이 다르게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어려운 거야? 숙제가 되게 적겠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어디까지야? 그래서 좀풀 수는 있겠네. 아, 몇개안 되겠네. 해보죠. 자, 683번 볼게요. 아, 목적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자, FX가 설명이에요.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1번. 탄젠트 EX와 주기가 같습니까? 질문. 여기 주기 얼마야? 파이죠. 여기 앞에 2 있잖아. X 앞에 2 있잖아. 2분의 2파이여서 파이죠. 근데 1번에서 뭐라 그랬어? 탄젠트 EX의 주기랑 같냐 그랬는데, 에이? 탄젠트 EX면 얘의 주기는 2분의 파이죠. 원래 탄젠트 주기가 파이니까. 맞죠? 자,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럴리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는 항상 여기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두 배 해. 그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1을 더 해.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1. 2분도 틀렸네. 이해되셨죠? 3번. 자, 0부터 2분의 파이 x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합니까?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리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긴 없으니까 그려볼까? 1 빼고 이거부터 그리세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요거부터 그립시다. 자, 주기가 얼마라고? 파이라고. 여기다 파이 찍을게.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찍을게. 최대값이 2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얘를 한 칸 올렸잖아. 그럼 여기서 한 칸 올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 찍어.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1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올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 주기.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거든? 질문이 뭐야? 뭐라 그랬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값이 증가하면 감소합니까? 아니야. 4분의 파이까지는 올라가고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내려와. 그죠? 틀렸네 또. 자, 그 다음에 4번. F0 더하기 F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계산해. 0넘은 얼마야? 0이니까 1. 파이 넣어도 2파이니까 0이잖아? 1. 2. 이렇게 됐네. 노, 얘가 답이다.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예요. 어, 아까 사인 그래프가. 0,0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럼 0,0 대칭이면 뭐라고 그랬지? 보통 y는 fx가 0,0 대칭이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어 맞지 않냐? 라고 하는데 얘들아 뒤에 1이 있잖아. 올렸잖아. 그럼 0,0 대칭이 아니라 0,1에 대해서 대칭해야지. 그래서 틀려요. 조심해야 돼. 평이 기동했어. 688번.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예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가의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돼요. 단, 이거 있다. A가 양수, B도 양수. 자, 이렇게.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해? 여기에 최소가 마이너스 A지. 그 다음에 거기다 C를 더했지.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최소값 마이너스 A, 거기다 C 더한 거. 이렇게. 돼요? 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이 즉 주기가 4파이래요. 이렇게. 근데 주기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 여기 b가 있잖아. 근데 b가 양수네. 원래는 b의 절대값분의 2파이로 계산했는데 b가 양수니까 b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걸 자꾸 기억을 하던가, 아니면 앞에 보셔도 돼요. 앞에 설명해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B를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의 사인의 2분의 1x 플러스 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둘게요. 그럼 A의 사인의 6분의 파이 플러스 C가 되는데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라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라고? 기억이 나야 돼? 요게 2분의 7. 자, 여기 A 플러스 2C가 7이라는 거 하나 가져오시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가져오시면 뭐 A랑 C는 금방 구하겠죠? 할만하죠? 근데 뭘 알아야 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그 그래프의 성질, 평행이동의 성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 자, 692번으로 갈까요? 자,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나올 거라고?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 어려워요. 많이 봐야 된다고 했어. 많이 그려봐야 된다고 했어. 자. 자.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이거부터 보세요. 괄호 친 거. 여기도 C가 되게 위험해. 이것 때문에. 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일단 A는 찾을 수 있죠. 왜? 최대가 2야. 최소가 마이너스 2야. 근데 A가 양수래. 아, 그럼 A는 2구나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길 봐. 사인이잖아. 그치?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서 사인을 시작하는 걸 찾던가, 여기서 사인을 시작하는 걸 찾던가. 근데 보통은 그림상으로 좋은 걸 보면, 딱 이렇게 사인 모양을 하나 이렇게 찾으세요. 이렇게 사인 모양을 하나 찾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딱 한 주기를 딱 끊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됐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주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주기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야. 근데 여기 안 써있잖아.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아니,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도 똑같은 주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자르면 얼마야? 길이가? 파이야, 파이. 그럼, 아, 주기가 파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B가 얼마야? B가 또 양수네. 따라서 B가 뭐야? 2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기본 형식을 찾으세요. 기본이 뭐냐면 Y는 A가 2야. 그 다음에 sin EX였어. 얘를 분명히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이거였으면 원래 여기에 이렇게 그렸을 거라고. 여기에 원래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진짜였죠. 이렇게 그렸었겠죠. 근데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주심.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최대차로 2 구하고 주기를 찾아서 B 구하고 이렇게. 안 되면 앞에 계속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라 안 할 테니까. 됐죠? 집중합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쓰세요. 아, 그럼 y는 2에 sin에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쓰라고. 그죠? 그래서 바보같이 어? 3분의 파이네? 아, 그럼 c가 3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틀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적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평행이동은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잖아요. x자리에다 놓는 거잖아. 앞에 숫자가 있으면 같이 곱해야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기본 문제거든? 자, 선생님이 아까 방금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c가 저게 아니면, 저 범위가 아니라, 이게 지금 c가 3분의 2파이가 맞잖아요, 그럼. 그쵸? 3분의 2파이? 여기다 들어간 건 이게 3분의 2파이 맞잖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 선생님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3분의 2파이가 여기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마이너스 C야. 근데 C가 음수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2파이를 더하세요. 이렇게. 여기다 2파이 나오면 얼마냐면 요거죠. 둘이 똑같죠? 왜? 얘 주기가 2파이라서 여기다 2파이 더도 상관없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C가 뭐야? 아, C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되니까 여기에 답이 되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이걸 되게 쉽게 잘 찾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면 어이씨, 답이 어떻게 풀라는 거야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인의 주기는 2파이기 때문에 여기다 2파이를 더해도 돼요. 그럼 저 범위가 나올 때까지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거나 빼서 저 범위 안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풀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더럽게 힘들게 낼 수 있어요. 지금 거기 그래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아마 그나마 제일 쉬운 걸 푼 건데 진짜 695 같으면 탄젠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어렵고 평행이동 많이 한 것도 어렵고 심지어 697번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뭔지도 얘기 안 해줬어. 그냥 삼각함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쟤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자, 698번 볼까요? 그런데 진짜 그러네. 697번은 뭔가 좀 더 배우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일단 풀어보세요. 안 되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자, 698번 보죠. 이번에는 그래프의 대칭성이라든가 그래프의 성질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문제 같은 게 나오는데 자, 범위가 2파이까지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이랑 코사인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선을 하나 그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Y는 K라는 애를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K라는 애를 하나 그어서 여기가 A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B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C래요. 그리고 여기가 D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근데 K는 이제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예요. 왜 2분의 루트 2냐면 여기 만나는 데가 2분의 루트 2예요. 4분의 파이. 45도가 똑같으니까 둘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위에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A, B, C, D라고 했을 때 이걸 물어봤어요. 뭐야? 탄젠트. 이것도 배워야지 풀 수 있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여기까지밖에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도 그래프의 성질을 한 번 더 해야 돼서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저번에 배웠던 걸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배워야 풀 수 있나? 느낌이 그런데 각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나? C가 적어고 D가 적으면 되겠다. 되네요. 그냥 해도 되겠어요. 자, 보세요. 요 점이랑 요 점부터 볼게요. 사인에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여기 사인 그래프, 여기 사인 그래프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사인에다가 A 넣고 사인에다가 C 넣으면 이게 K라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잘 봐. 근데 자, 쟤를 따로 하나 그릴 테니까 보세요. 사인의 위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랑 곡선 모양 똑같다 그랬죠? 대칭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니까 대칭이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랑 여기 같을 거라고. 이게 접으면 똑같다고. 곡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C라는 애는 파이에서 A를 뺀 거랑 같아요. 여기가 파이라서 이렇게. 될까요? 선생님 얘기.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을 보세요. B하고 D 이렇게. 여기다가 코사인에다가 B를 넣고 코사인에다가 D를 넣으면 얘가 K래요. 이렇게. 자, 이것도 그릴게요. 저기는 지금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코사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랑 했을 때 이렇게 적으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러면 잘 봐. 여기가 2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요. 맞아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번엔 D는 뭐예요? D는 2파이에서 B를 뺀 거랑 똑같겠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겠니? A랑 C랑 더하면 파이. B랑 D랑 더하면 2파이. 그래서 얘가 3파이가 됩니다. 탄젠트 3파이 얼마? 0. 그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각변환을 배울 텐데 각변환 배우고 나면은 더 복잡해지고 더 정신이 없어져요. 되게 뒤에 많이 남았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각변환부터 해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 지금 한 100페이지까지 일단 풀어오시면 됩니다. 목요일까지요. 아시겠죠? 얼마나 안 됐을 때는 잠깐만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